열무 30단을 이고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네, 기영도시님의 엄마 걱정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인 기영도 시인 시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시와 저의 베이지색 옷을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입었던 베이지 계통의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배가 배가 너무 너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리고 가리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옷은 옷을 이렇게 이렇게 대고 대고 가리는 가리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속에는 이런 이런 원피스예요.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이게 사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위에다 드레스 드레스 같은 같은 거거 입고 입고 위에다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입으면 약간 약간 드레시한 드레시한 룩이거든요. 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가방, 가방, 이런 이런 클러치, 클러치, 이런 이런 또또 드레스, 드레스, 여기 여기 좀좀 쉐니하고 쉐니하고 새틴 새틴 실크랑 실크랑 조금 조금 위에 위에 걸쳐주는 걸쳐주는 게게 있어야 있어야 그리고 그리고 신발은 신발은 이런 이런 신발도 신발도 괜찮고 괜찮고 오픈 오픈 아니면 아니면 제가 제가 입었던 입었던 이제 이제 실버, 실버, 이것도 이것도 블링블링, 블링블링, 여기가 여기가 좀좀 약간 약간 스톤이 스톤이 박혀있죠? 박혀있죠? 이런 이런 것도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베이지 베이지 루킹을 루킹을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흰색 흰색 오픈 오픈 룩도 룩도 괜찮고 괜찮고 가방은 가방은 이런 이런 클러치가 클러치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다 어깨에다 이렇게 이렇게 맬맬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맬맬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주로 주로 이런 이런 거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드는 드는 게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살짝 살짝 드는 드는 게게더더 예쁘거든요.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들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구두가 구두가 높으면 높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오늘은 오늘은 제가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보내드리는 편지를 편지를 읽으면서 읽으면서 입었던 입었던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아우 아우 그래도 그래도 보이네. 보이네. 어머니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날이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날날그그 편지를 편지를 읽으면서 읽으면서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어머니에 어머니에 대한 대한 시가 시가 생각나는 생각나는 게 게 김초희 김초희 시인님의 시인님의 어머니라는 어머니라는 시가 시가 생각나시더라고요. 생각나시더라고요.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고 모자라게 난일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쓴줄줄 모르는 모르는 어머니 어머니 단단 것만 것만 익혀 익혀 단단줄줄 모르는 모르는 자식 자식 처음대로 처음대로 한 한 몸으로 몸으로 돌아가 돌아가 서로 서로 바꾸어 바꾸어 태어나면 태어나면 어떠하리 어떠하리 어머니에 어머니에 대한 대한 사랑을 사랑을 너무 너무 예쁘게 예쁘게 잘잘 표현하신 표현하신 시가 시가 돼요. 돼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 하면 정말 정말 우리는 우리는 저저 눈물이 눈물이 날날 정도로 정도로 그그 단어에 단어에 정이 정이 들어 들어 있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에 어머니에 대한 대한 시를 시를 몇몇 가지 가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아, 아, 김사랑 김사랑 시인님의 시인님의 어머니라는 어머니라는 게게 있어요.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파도 파도 같은 같은 준사를 준사를 참아 참아 볼볼수수 없어. 없어. 가슴에 가슴에 말라붙은 말라붙은 젖을 젖을 볼 볼수수 없어. 없어. 모른 모른 채채 살아왔지만 살아왔지만 사랑의 사랑의 고대 고대 같은 같은 길에 길에 와서야 와서야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얼마나 저를 저를 사랑하셨는지를 사랑하셨는지를 이제야 이제야 조금 조금 느꼈을 느꼈을 뿐인데 뿐인데 어머니 어머니 당신을 당신을 사랑은 사랑은 끝이 끝이 없네요. 없네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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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저 저 나오시고 나오시고 길러주셨는데 길러주셨는데 모른 모른 채채 살아온 살아온 반평생 반평생 늘늘 한쪽 한쪽 가슴이 가슴이 시려이면서도 시려이면서도 툭하면 툭하면 잊고 잊고 사는 사는 날뿐이지요. 날뿐이지요. 당신이 당신이 제게 제게 주셨던 주셨던 마음 마음 티끌만큼도 티끌만큼도 갚지 갚지 못한 못한 채채 아래로만 아래로만 흐르는 흐르는 내리사랑을 내리사랑을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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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당신의 사랑은 사랑은 저의 저의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당신의 당신의 사랑은 사랑은 저의 저의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정말 정말 그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은 우리가 우리가 늘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도 해도 모자라는 모자라는 게게 어머니 어머니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런 시가 시가 있었고요. 있었고요. 제가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그 기영도 기영도 시인님의 시인님의 엄마 엄마 걱정이 걱정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제가 엄마 엄마 걱정이라는 걱정이라는 시를 시를 읽고 읽고 눈물이 눈물이 얼마나 얼마나 났는지 났는지 그그 기영도 기영도 시인님의 시인님의 어머니 어머니 사랑이 사랑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마음에 와닿아서 와닿아서 제가 제가 애송하는 애송하는 시랍니다. 시랍니다. 엄마 엄마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제목은 제목은 기영도 기영도 시인님. 시인님. 열무 열무 30단을 30단을 이고 이고 시장에 시장에 간간 우리 우리 엄마. 엄마. 안 안 오시네. 오시네. 해는 해는 시든 시든 지지 오래. 오래. 나는 나는 찬밥처럼 찬밥처럼 방에 방에 담겨. 담겨. 아무리 아무리 천천히 천천히 숙제를 숙제를 해도 해도 엄마 엄마 안안 오시네. 오시네. 배추잎 배추잎 같은 같은 발소리 발소리 타박타박 타박타박 안 안 들리네 들리네 어둡고 어둡고 무서워 무서워 금간 금간 창틈으로 창틈으로 고요히 고요히 빗소리 빗소리 빈방에 빈방에 혼자 혼자 엎드려 엎드려 훌쩍거리던 훌쩍거리던 아주 아주 먼먼 옛날 옛날 지금도 지금도 내내 눈시울 눈시울 뜨겁게 뜨겁게 하는 하는 그그 시절 시절 내내 유년의 유년의 윌모 윌모 예, 예, 이렇게 이렇게 그그 기영도 기영도 시인님의 시인님의 시시 정말 정말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한한두두 개만 개만 더더 읽어드리고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날자 신날자 시인님의 시인님의 삼호곡이라는 삼호곡이라는 게게 있어요. 있어요. 길에서 길에서 비열이 비열이 나면 나면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고 부르지만 부르지만 자다가 자다가 신혈이 신혈이 끓으면 끓으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어머니를 불러요. 불러요. 아직도 아직도 몸 몸 아프면 아프면 날날 찾냐고 찾냐고 쯧쯧쯧 쯧쯧 혀를 혀를 차시나요? 차시나요? 어이구 어이구 이 꼴 저 이 꼴 저 꼴꼴 보기 보기 싫다시며 싫다시며 또또 눈물 눈물 닦으시나요? 닦으시나요?
나 몸 아파요, 어머니. 오늘은 따뜻한 명태국을 마시며 누워있고 싶어요. 자는 듯 죽은 듯 움직이지 않고 부르튼 입으로 어머니 부르며 병 뿌리가 빠지는 듯 혼자 앓으면 아이고 저 딱한 것 어머니 탄식 귀청을 뚫어요. 아프다고 해라, 아프다고 해라. 어머니 말씀 가슴을 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도 소홀하는 게 저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더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한 시는 또 정연복 시인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럭저럭 견딜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 없지요. 어머니에 관한 시는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가 있지만 오늘도 이런 계기를 해서 여러분도 어머니에 대한 시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더 좋은 시안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제가 이 문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순달과 구두 이렇게 어머니 날이다. 저녁 먹으러 뭐 아이들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안이 샤방샤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백을 들고 이런 오픈 슈즈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거 신고 가도 멋을 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숨도 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All my foreign friend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Okay, see you later. Happy Mother's Day. Bye.